안녕하십니까. 마당탐색입니다. 오전에는 산책을 갔다 와서 오후에 자대시연을 또 한번 해보는 날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오늘. 부산에서 산책을 거쳐서 지금 집에 와서 자대시연을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두 점만 오늘 또 한번 좀 늦었지만은 열심히 짜서 한번 또 공유를 하겠습니다. 요한 점하고 요것이 오색인데 상당히 지금 좋습니다. 오색인데 향이 지금 잘 나와가지고 모함이 좋아서 요것도 한번 받쳐보는 겁니다. 요거 하나하고 요거 하나하고 요것은 지금 무슨 추상적인 동물인데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한번 짜서 짜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양도 자꾸 바뀌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지금 안에 검은 문양이 있고 가에 또 태가 있는데, 흰 태가 있는데, 이 제가 볼 때는 일단 좀 추상적인 동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지금 검은 문양이 지금 이제 동물의 형상인데, 동물 행상에 머리는 또 방광이 있어요. 방광 아주 빛이 발산되고 있는 그런 행상인데 일단 짜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공유해 보시고요.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두 시간 만에 급하게 완성을 했습니다. 자대가 잘 짠다고 열심히 잘 한다고 했는데, 오, 틈새가 좀 그래도 아직 많이 뜹니다. 이쪽도 그렇고 틈새가 많이 뜨고 그렇네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그냥 대충 완성이 되긴 됐습니다. 일단 무령으로 이거에 무령에 문양이 지금 들어갔는데 일단 문양 속으로 일단 짰습니다. 짰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아 참, 저는 요 태가 좀 개인적으로 좀 그렇네. 요 태가 없어도 조금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추상적인 동물입니다. 이 동물은 추상적인 건데 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검은 문양에 흰 태가 들어갔는데 이것을 달마로 봐야 될지, 뭐 추상적인 일단 동물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아직 이뭐 동물 이름을 딱히 뭐라고 부르기는 그렇고, 어째 곰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포인트입니다. 그림이 있고, 이 방광이 지금 잘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요게 지금 포인트 같아요. 몸도, 우는 좀 그래도 잘 나온 것 같아요. 두리뭉실이 잘 나오는데, 뒤는 뭐 0빵점입니다. 이런 꽁치가 있고 그래서 그렇고요. 두 점을 완성을 하려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또한 점만 이렇게 급하게 마무리했습니다. 한 점만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일단 지난주에 짠거 산청도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두 점을 완성을 했는데 요거 지금 우측에 거 이게 지금 산청 겁니다. 요것이 지금 상당히 석질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오일 터치를 해놓은 것이 일주일이 지금 됐는데 아주 깨끗하게 지금 그대로 보존이 잘 되고 있고 흡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질은 아마 제일로 좋은 걸로 특급으로 보고 아주 좋습니다.
요건 수림인데, 요것은 조금 칙칙하게 그래요. 요건 조금 기름을 좀 먹었고, 예, 빨았고. 요것은 아주 좋습니다. 이것은. 예, 석질 아주 광질이고. 예, 그렇습니다. 경우강에 이런 석질 같으면, 예, 완전히 오석은 아닌데, 오석에 지금 푸른 색깔이 들어갔어요. 푸른 색깔. 그래서 아주 돌이 야물다, 야물고. 그렇네요. 일단 오늘 이한 점만 이렇게 해서 짜가지고 또 올립니다, 오늘은. 예, 일단 물 터치만 한번 해보고, 예,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오일을 발라서는 안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느낌이 안 좋아서. 그래서 이것은 그냥 물 터치만 해서 한번 이렇게, 예, 보겠습니다. 오일을, 예, 바르면은 흡수를 많이 할것 같아요, 예, 비닐 자체가. 표면은 아주 매끄럽게 잘 나왔는데, 일단 물을 뿌려서 색감은 좋아 보입니다. 저대 홈은 조금 좀 미스가 있습니다. 좀 에스제 홈이 생긴데 더 열심히 딱 맞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한 점으로,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돌 산지는 아마 국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한점 선물을 받은 건데, 그래가지고 오늘 한번 또 짜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제가 순창 장군목을 또 탐색 예정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다음 주에 좋은 영상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